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약간 작은 물건 그런 거라도 들고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가서 사드리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동방의 주자로 추앙받는 사람이죠. 정답은 이황입니다. 울산시의 상징인 새 백로처럼 다리가 긴 새들은 한쪽 다리를 들고 잠을 자는데요. 왜 그럴까요? 보기 중에서 골라주세요. 먹이 유인, 체온 유지, 이성 유혹, 천적 감시. 한 발로 서 있으면 먹이가 따라올까요? 체온이 유지가 될까요? 이성을 유혹하는 걸까요? 아니면 천적을 감시하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답판 들어주세요. 답이 이번에는 너무도 갈렸습니다. 정답은 체온 유지입니다. 26번 문제는 로버트 할리 씨가 출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 다 아시죠? 바로 부산 영도 할시 시조인 하일입니다. 아니 오늘은 골든벨 그 판도 최강전이라고 하지? 아 바로 울산, 부산, 경남 시군들이 다 참여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겠는데 이 문제 제가 봤는데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힘내세요. 파이팅! 굿럭! 제가 문자 내드릴게요. 이겁니다. Since 1982, footprints of this in various sizes and egg fossils have been found in Gosung, 경상남도. To promote this, Gosung is holding an exposition on this since 2006. What is this big reptile that dominated the Jurassic period to the Cretaceous period of the Mesozoic era? 힘내세요. 잘하세요. 자, 답판 확인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하일 씨는 올해 열리는 이것 엑스포의 홍보대사네요. 정답은 바로 공룡 다이너소어입니다. 다음을 듣고 연상되는 인물을 적어주세요.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조기 유학생, 황소의 난, 해운대, 개원필경. 12살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18살에 당나라에서 교수까지 합니다. 신라의 대표적인 골품 제도에서 육두품이었죠. 하지만 아주 높이 올라간 사람입니다. 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최지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랑 이름이 같아요. 최지우가 어느 시대 사람이죠? 삼국시대 내용 배울 때 배운 것 같은데. 삼국시대 최지우, 한류스타 맞죠? 네. 만약에 최지우가 정답이라면 최후의 1인이 되어 팔도 최강전의 최강자가 됩니다. 정답은 최치원입니다. 8도 최강전 도전 골든벨이 간다. 29번 문제에서 최후의 4인이 정해졌습니다. 8도 최강전 도전 골든벨이 간다. 29번 문제에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최후의 4인이 결정됐다. 최후의 1인이 되어 건국고등학교의 명예를 살리고 어머니의 세탁기를 반드시 바꿔드리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부산 건국고등학교 최청호! 성적이 중위권이지만 골든벨에 나왔습니다.